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2주 전에 살펴본 말씀이지만 1장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말씀을 시작했고, 또 그 복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이 1장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2장의 앞부분에 이어서 앞부분에서 오늘 우리 2장은 10절까지 앞부분과 11절부터 22절까지 뒷부분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전반부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먼저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없는 상태를 죽은 상태로 정의합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생명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다는 말이죠. 죽은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건강하고 쾌활하고 좋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은 것이고, 그들에게는 또 우리도 옛날에는 영적인 생명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허물과 죄는 비슷한 의미 같지만 이걸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허물이라는 단어는 파랍토마라는 단어인데,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 경계를 넘어가거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지만 의도적으로 이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의도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걸 얘기하고, 죄라는 거는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부족함, 미치지 못하는 것, 그런 걸 뜻하니까, 그러니까 능동적인 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르는 관역과 능동적인 죄와 수동적인 실패, 우리의 수동적인 잘못, 그러니까 반역자이면서도 실패자인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죄와 허물이 죽음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죽음의 결과로 우리가 죄와 허물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상태를 2절, 3절에서도 얘기하는데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또 하나의 선언은 이제 우리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도 그 가운데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죄와 허물 가운데 행했다라고, 이 행하다는 말이 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행동 방식이나 생활 방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없고 통제되고 억압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근데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냐면, 2절을 보면 그 배후에 있는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교회적인 용어로 하면 이 세상이고, 두 번째는 육신이고, 또 하나는 마귀입니다. 2절을 보면은 처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그 가운데 묶여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지 않는 가치체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이 지배당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TV나 인터넷 매체나 우리 휴대폰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그런 기준들을 우리에게 퍼뜨리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보면, 영화 같은 걸 보면 마치 외도하거나 불륜 뭐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막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있고,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고,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태도가 더 멋지고 쿨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어떻게든 경쟁하는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경쟁에서 승자는 우월하고 패자는 버려져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통해서 또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사로잡혀 있죠. 저도 많이 그렇지만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보통 휴대폰을 보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의 자기주장, 별스러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보고 들으면서 육신의 생각이 그 가운데 더 자극되고 정신과 영혼이 더 피곤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세상 풍조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마귀죠. 이 세상 풍조의 뒤에는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여러분 이 공중이라는 것은 땅과 대비되는 말인데요. 보이는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표현을 서신에서 많이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들이죠. 그런데 이 권세 잡은 자는 여기 보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더 올바르게 번역하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지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마귀를 뜻하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지배하는 자, 통치하고 있는 자인 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안 믿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존재를 잊을 때가 많고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우리가 어떤 충동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힐 때 마귀가 나를 지금 꼬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할 때가 많죠. 그냥 내가 이건 당연히 열받은 거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난 화가 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 살아있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속박하는 영향력은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은 육체와 마음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니에요. 이 욕구가 타락하고 왜곡된 것들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의 본성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것은 식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성욕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잠을 자고 싶은 수면욕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육체의 욕구가 왜곡되게 되면 자연스러운 식욕이 폭식이나 폭음이 되고 그리고 수면욕, 그냥 당연히 자고 싶은 수면의 욕구가 나태함이 되고 성욕이 육욕으로 바뀌어서 왜곡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꼭 우리 몸과 관련된 욕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정신의 잘못된 욕구들도 포함하는데 빌립보서를 보면 온갖 종류의 잘못된 자기 확신이나 교만한 마음, 자만심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는 뿌리 깊은 자기중심적인 성향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후에 마귀가 있고 그리고 외부에는 세상과 세상의 사고방식이 있고 내부에는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비뚤어진 자기중심성 우리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타락한 본성에 이 세 가지로 속박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뿐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정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이 표현에서 자녀라는 말이 어린아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어법으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아래 있었던 자들이다 하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진노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도 진노를 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진노를 하잖아요. 뭐 집에서도 진노를 많이 하고 뭐 가끔 진노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진노와 다릅니다. 우리의 진노는 심술궂고 막 독단적이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악에 대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의롭고 지속적인 악에 대한 적대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는 것, 악을 정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그래서 3절까지 나타나는 모습은 능동적으로 반역하고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의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로 죽어 있었고 마귀와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의 죄악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4절에서 앞부분에 번역이 빠져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4절이 원래 시작됩니다. 3절까지 인간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상태였고 속박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하고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 5절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1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하고 겹치잖아요.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이 예수님께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높은 영화의 자리에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역사하신 바로 그 역사,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존귀의 보좌에 이미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가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주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가로치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올라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존귀한 존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것처럼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고 우리도 예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다스리는 권세에 이미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영광은, 이 영광스러움은 마지막 날에 완전히 완성되겠지만 이미 현재에도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미 하늘 보좌에 앉은 높은 사람들이 되었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가진 자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셨는가?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가 죽어 있었고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무기력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시죠. 5절을 보면, 가로친 부분들 보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심,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심,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어떻게 돌렸어도 다 되는 말이지만 그렇게 그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좋은 것이 있거나 사랑받을 만한 것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지를 7절을 보면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위에서 말씀한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8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8에서 10절에서 다시 한번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데요.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유롭고도 자비로운, 과분한 자비로 사랑하심이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겸손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통해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바울사도는 그 이후에 두 가지 부정적인 진술을 덧붙이는데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절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이렇게 두 가지를 덧붙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한테서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자질이나 선한 것이나 뭐 혹시라도 네가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어서 너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한 어떤 좋은 행동, 종교적인 행동이나 선행에 의해서 그 대가로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자랑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음을 여러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요. 이제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러면 창조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작품이라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재창조된 우리,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잖아요. 손상됐잖아요. 100%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손상됐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구원받음으로서 재창조된 우리의 목적은 왜 우리를 다시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구원의 근거나 수단이 아니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선행은 구원의 결과이고 선행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에서 난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행위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은 맞습니다. 이 선행은 보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과거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행, 그 선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락의 처음에 2절을 보면 전에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빠뜨려 놓은 허물과 죄 속에 빠져서 그 속에서 죄 가운데 행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획해 놓으신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앞단락이고요. 이제 이어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무시고 단 하나의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계획하셨던 단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시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단락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11, 1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의 상태가 또 나오는데요.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하면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니. 아멘. 11, 12절은 우리가 옛날에 소외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육체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우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할례받지 못하는 우리, 할례받지 않은 인간들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불리한 조건들이 또 나오는데 12절을 보면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안에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외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13절에서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뭐 아브라함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근하고 더 상관이 있죠.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구약이 마치 우리를 위해 쓰여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죠, 신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맞지만 유대인, 사실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사실 우리는 구약의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경멸을 받았던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11절에 보면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번역을 보면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발견하고 구원하시기 전에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라, 생각해라.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소외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소외되고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방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도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소외됐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까움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가까움이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가까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까워졌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대가를 다 치루심으로 속죄를 이루고 구원사역의 토대를 마련하심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가까워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까워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가까워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서로서로가 가까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평화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뭡니까? 여러분 화평이 뭔가요? 평화는 두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는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싸우잖아요. 이렇게 원수되어 있는데 이 둘이 화해한 거예요. 화평,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가 화해되는 것이 화평입니다. 이 둘이 하나를 보면 14절을 보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게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담, 이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자기의 육체로 그것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은 한 가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는 담이지만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하나님과 이방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에 가까이 못 가게 돼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게 해놨었잖아요. 근데 이 담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하신 일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로 이 담을 헐어버리신 일이 무엇인지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15절에서 먼저 예수님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지만 의식법과 도덕법 또 한 가지는 시민법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할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또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음식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서 먹어야 된다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또 뭐 무슨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런 모든 법들은 의식법에 속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구약의 의식법은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성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유형의 구약의 의식 제도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럼으로써 의식법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식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도덕법은 물론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 도덕법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이 도덕법도 신자들이 따라야 할 법으로서는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지만 구원의 길로서는 그것도 폐하여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또 폐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모든 우리가 지키지 못한 모든 죄의 값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고 완성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율법을 지킨 자가 받을 상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상을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 공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불순종한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면제받고 율법을 지킨 자의 상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지킨 자의 상도 받게 된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반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 구원의 길로서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이 율법의 그 길로서 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하반절을 보면 15절의 하반절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로가 누구냐면 여기서 이 둘도 이방인과 유대인이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한 명을 뜻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하나의 인류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층을 뛰어넘는 새 사람, 새로운 인류,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민족과 인종, 남녀 간의 계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분을 없애버리신 후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셔서 이 둘로 새 사람을 지으사 이제 이 둘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16절을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이 화목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화목이죠. 보면 15절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을 보면 또 이 둘을 이 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적대적으로 반역했고 또한 하나님 편에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이 양쪽 편에서 원수되어 있던 이 상태에서 십자가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원수된 것을 폐하신 후에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신 이후에 그분이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이라는 것이 바로 이 평화예요. 화평. 화평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하셨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분이 평화를 선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선포하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평화의 말씀이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이 평화의 말씀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18절에서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삼위일체가 나오시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성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이신 성부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가 아니라 여기 뭐가 되신 거죠? 아버지가 되신 거죠. 18절에 보면 우리 둘이, 여기서 우리 둘은 누구입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인 우리 둘이,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잖아요. 그렇지만 나아가는 것은 지속적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 하나님 아버지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19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동일한 신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인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여러분 19절을 보면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렇게 소외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있던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얘기하시는데 19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법적인 권리도 없는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이나 나그네도 아니고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신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요. 권속은 무엇입니까?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신인이고 그리고 또 너희는 가족이고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얻게 된 정체성인 것이죠. 성도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불려 있잖아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은 신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신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무 권리 없는 그런 소속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신인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서로서로가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에서 22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실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선지자라는 말, 사도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맡기신 이제 신약의 사도들을 의미하고 선지자들은 한편으로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순서가 그러면 선지자와 사도라고 해야 될 텐데 사도와 선지자로 나온 것으로 볼 때는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영감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한 신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신 사도들과 신약의 소수의 선지자들을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 성경을 신약 성경이 교회의 터이고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퉁이 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어떤 돌인가 하면 사모님 모퉁이 돌. 여기 오른쪽에 보면 모퉁이 돌이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저게 뭐냐면 털을 놓은 다음에 옛날에는 저렇게 벽돌을 진흙으로 부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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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서 집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털을 놓고 그 위에다가 벽이 똑바로 위 수직 수평으로 똑바로 가려면 아주 반듯반듯한 돌을 찾아가지고 이 네모 귀퉁에다가 딱딱딱딱 네 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평에 따라서 똑같이 진흙을 쌓아서 올리고 옆으로도 똑같이 놔서 집이 수평 수직이 잘 맞을 수 있게 이렇게 모퉁이 돌을 놨다는 건 제일 오른쪽이에요. 저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저 모퉁이 돌이 저 모퉁이 돌을 기초로 그 사방으로 벽들이 이어지고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벽돌 한 장 한 장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도 그 성전의 구성은 우린 너희들 돌도 베드로 사도도 우리를 산 돌이라고 부르는 이 돌인 너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도 삼위일체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개개인 속에 거하시죠. 그래서 우리들 각자가 성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 하나하나가 다 연결된 온 세상에 충만한 우리들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장을 우리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반부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고 종노릇 타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따라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보좌에 앉게 하신 것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어떤 귀한 것이 있거나 우리의 행위로서 난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후반부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소외된 상태였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약속의 언약인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가까워져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포함하는 하나의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바다 이제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